제61회 백제문화제가 지난 9월 26일 화려하게 막이 올랐습니다. 공산성 배경실경 공연 등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든 백제마을이 관광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를 연출했습니다. 백제의 위용을 드러내는 퍼레이드 교류왕국이 수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2015년 공주알밤 축제가 9월 27일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 흥미진진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공주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인과 백제 문화가 만나는 백제 큰 잔치, 제61회 백제 문화제가 지난 9월 26일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61회를 맞이하는 백제 문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축제의 역사성과 가치 조명에 역점을 두고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에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4일까지 세계인의 흥을 모으는 1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문화제의 시작을 알리고 행사의 성공 개최를 지켜줄 홍불채화를 시작으로 백제 전성기 무렵의 4대왕인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을 추모하는 4대왕 추모제가 무령왕릉에서 진행됐고 공주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국내외 주요 인사와 시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공산성을 배경으로 한 실경 공연과 주제관, 미르섬과 금강교 비축제 등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61회 백제문화제의 최대 백미는 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산성 배경의 실경 공연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공산성과 금강을 배경으로 웅진백제의 무령왕 이야기를 다양한 빛과 퍼포먼스를 가미한 수변 뮤지컬로 진행되는데요. 시 관계자는 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명품 축제의 기반을 닦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의 오감을 충족할 만한 재미있고 알찬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제61회 백제문화제의 주 행사장인 금강신강공원대 미르섬에 형형색색의 꽃으로 물든 백제마을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백제마을 고마촌이 들어선 이곳에는 코스모스와 메리골드, 맨드라미, 사루비아 등 다양한 꽃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르섬은 금강보교 진출입로로서 많은 관광객이 드나들고 야간에는 공산성과 금강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또 하나의 멋스러운 볼거리를 연출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백제문화제의 낮에는 꽃으로 물든 아름다운 백제가 밤에는 화려한 조명을 앞세운 빛으로 물든 백제가 펼쳐지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시민의 참여 속에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9월 28일 밤을 수놓은 퍼레이드에는 신관, 의당, 옥룡, 금학, 유구, 정안, 반포, 계룡 등 8개 면과 동이 각 지역의 역사 문화와 특성을 이벤트로 연출하고 나머지 지역과 온누리 공주 시민들도 탈을 쓰고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전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 한마당을 열었는데요. 한국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는 이번 퍼레이드는 대백제의 혼을 담은 꿈을 주제로 시민 모두가 참여자인 동시에 관객이 되어 흥겹고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권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웅진성 퍼레이드는 이제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대국민 해상교류왕국이었던 백제의 위용을 드러내는 퍼레이드 교류왕국이 지난 27일 공주신강공원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퍼레이드 교류왕국은 수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한 가운데 신명의 거리 중앙에 왕의 생일잔치상이 차려지고 무의들이 각 나라의 사신 일행을 환영하는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밤하늘에는 백제를 상징하는 거대한 용이 등장하여 관람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나이트 퍼레이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관람객 참여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의 밤 주산지인 공주시의 2015 공주알밤 축제가 9월 27일 오시더 공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함께 공주시 금성동 공산성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우아한 밤, 즐거운 밤, 맛있는 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알밤 축제는 9일간 공주알밤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시 관계자는 공주 알밤 축제를 통해 공주 알밤이 전국 최고임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밤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 관광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발판 삼아 세계적인 명품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6일 개막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공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화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별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날 9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탄천둘의 풍물 공연이, 오후 4시 공주문예회관에서는 어린이 창극 대왕무량 공연이 진행되고, 같은 시각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는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색소폰 앙상블 공연이, 오후 7시부터 무령왕 탄생이야기, 오후 8시에는 공주시민밴드 공연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여섯째 날 10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체전이 진행되고 오전 10시에는 공주대박물관에서 국제학술대회가 진행됩니다. 오후 4시 공주문예회관에서 어린이 창극 대왕무령 공연이 진행되고 오후 7시부터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공주시 공립예술단인 충남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공주시 합창단 합동공연이 펼쳐집니다. 일곱째 날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백제 창작무용 경연대회가 진행되고 오후 4시에는 공주문예회관에서 어린이 창극 대왕무령이 공연되고 오후 7시 백제마을 고마촌에서 집터다지기 공연이 진행되며 같은 시각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는 백제가요제가 진행됩니다. 여덟째 날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무령왕릉에서 백제 무령왕 헌공다례가, 같은 시각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제2회 백제나라 창작 동요대회를, 오후 5시 금강교에서 다리 위에 향연이, 오후 5시 30분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축제가 진행되고 오후 8시부터 금강신강공원 일원에서 교류왕국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공주시내 일원에서 동아일보 2015 공주 마라톤 대회가 실시되고 금강신강공원 주 무대에서 오후 2시에는 가무악 공연이, 오후 3시에는 민속풍장단 풍물 공연, 오후 4시에는 전국 공주 아리랑 경창대회가 진행되고 오후 6시 30분부터 제61회 백제문화제 성공개최 감사의 밤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 및 불꽃쇼를 마지막으로 백제문화제를 폐막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뉴스를 끝으로 흥미진진 공주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